척추로 직립한 절벽. 갈 수 없는 풍경이. 자기야, 그거 먹물. 아니, 먹물이 아니라 오징어 내장. 내장? 어. 자기 그런 거 못 만지잖아. 어, 나 지금 걱정이야, 그렇지. 그 싱크대 비린내 너무나겠다. 자기야, 뜨거운 물로 최대한 그 빨리 내장을 건져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옮겨야 돼. 알았어. 자기 뭐 꼬막 씻어? 소라 같은 거 그러는 자기? 거야. 뭐 해감해야 돼, 자기야. 아니, 저럴 됐어. 거면은 쉬는 의미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성현 씨가 모른 채 하고 방에 가 있든지 그래, 조져야 되는데. 안 보는 게 좋은 거야. 뭐 하려고? 빠에 할 거야? 아니야. 어, 너무 답답해. 차라리 내가 안 나가겠어. 아이, 성현 씨. 좀 놔둬봐요. 그래도 전혀 못하는 게 아닌데요? 혼자 유학 시절에 이제 뭐 많이 요리 해먹었겠지. 아, 어쩐지.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니까 큰 소리 쳤겠지. 와, 두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야? 이야, 해물로 만든 해물 스파게티. 버클린 시절에 이제 주로 해먹었던 요리인가 봐. 아, 너무 좋아. 야, 애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풀리는구나, 자기야. 저도 너무 이해해, 충분히. 나 뭐. 거의 다 됐어. 벌써? 응. 접지도 안 꺼냈는데? 뭐가 빠졌다 했더니. 아씨, 잠깐만. 뭔가 빠졌다 했더니. 아. 자기야, 어?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? 어, 괜찮았어. 자기야. 안녕하세요. 아니, 좀 오래됐어. 어, 괜찮아. 아, 진짜. 괜찮아. 날짜 봐야지. 침침하지. 포르치노는 오래돼도 상관없나? 어, 이거 유통기한 안 지난 거야, 저게. 아, 그래? 응. 보지도 않은 것 같아. 확실해? 어. 보지도 않고 그냥 완전 유지하겠어. 일단. 이제 보는 거야? 이미 썬 걸 어떻게 해요. 아이고, 한참 아이고, 지났는데? 지났네. 한 6개월 지났는데? 오, 자기야. 셰프랑 결혼한 것 같아. 비주얼은? 아니, 비주얼은. 어. 아우,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. 오. 저 사람이 서울대 그냥 나왔겠어요?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음식도 잘해. 오.